이번에는 우리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랫동안 교회협의 회장님도 하시고 또 교계 오랫동안 우리 뉴욕교계를 훤히 들여다보고 계시는 최창선 목사님께서 과거에 청소년 연합 행사에 대해서 그 밖에 생각하신 점들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한 목사님 통해서 제안을 받고 거절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 말씀하셔서 제가 이제 보내온 그 주제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그 토론의 주제가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제가 제일 관심을 둔 부분이 세 번째 청소년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이론을 여기서 가지고 분석하기보다는 좀 이런 귀한 모임을 통해서 우리 뉴욕 교계에 새로운 그 어떤 시도가 또 출발점이 되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청소년 센터의 그 연역을 보게 되면은 지금 36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청소년 센터의 건물을 구입하면서 그게 나중에 교협의 건물 구입에 또 큰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초창기 그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이 청소년 사역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자꾸 지나면서 그런 부분들이 약해지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그 사역이 청소년 사역에 의해서 이 한인 교회들 또 이 영어 사역의 교회들이 이렇게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점점 약해져 가고 도의시하고 좀 그러다 보니까 활발하게 청소년 센터가 36년이 지났는데 활발한 사역을 이렇게 진행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그 분석보다는 떠오른 단어가 네트워크였어요. 네트워크. 이제 어떤 한 단체만 가지고는 안 되고 교협도 목사회도 이런 계기를 통해서 어떤 의견 개진보다는 대안을 이렇게 좀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토론 주제 3번에 보면은 10가지 그 이 질문들이 나옵니다. 이걸 일일이 다 이렇게 분석하고 답하고 그런 것보다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 목사회나 또한 교협이 연합해서 이 청소년 센터의 그런 이 사역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어떤 계기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청소년들의 중독 문제를 다룰 기관 또 전문 상담자들의 숫자는 얼마나 되는가 또 중단기 계획을 수립할 계획 뭐 이런 또 교회와 일반 기관에서 운영되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통합기구로 운영할 때의 장단점 이것보다는 현재 지금 존재하고 있는 청소년 센터의 귀한 일꾼들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귀한 사역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교계의 지원과 그 협력에 대한 현실이 너무 지금 약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운영하기도 힘들고 더 나아가서는 중요한 그런 사역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런 사역들도 잘 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청소년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또 다른 청소년 사역자들과 연합을 해서 앞으로 주어진 이 당면한 이런 문제들을
문제들, 또 뭐 알코올이라든지 또는 마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가정 문제라든지 상담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1년에 교협이 쓰는 돈이 보통 결산을 하게 되면 40만 불이 이렇게 넘어요. 또 목사회는 제가 얼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목사회나 교협이 1년에 그 사용되는 그 전체 돈의 약 10분의 1씩이라도 청소년센터에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뉴욕 지금 이에 살고 있는 전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 다 영어하시는 분들이고, 도움을, 네트워크를 잘만 한다면 그분들을 통해서 또 힘이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사역이 더 확장되어 갈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어떤 그 문제점 그런 것보다는 지금까지 36년 동안 변함없이 청소년 센터가 그 귀한 일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 이런 계기를 통해서 목사회도 좀 협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교협은 뭐 엄청난 액수를 여러 그 행사에 이렇게 쓰고 있지만은, 거기에 10분의 1이라도 아니면 5분의 1이라도 협력을 해 주어서, 그래서 말로만 우리가 차세대 차세대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어떤 이 출발점이 오늘의 이 토론을 통해서 좀 있어지면 청소년센터가 더 힘을 얻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청소년센터의 그 지도자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어떤 다른 분석보다는 이번 기회에 좀 이렇게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